저쪽 에어컨 좀 끌게요. 와 신벌. 소리 좋대. 와 냄새 좋댄다. 숨 마시고 있어 이제. 아 이제 숨 한번 쉬어봐. 와 씨발 뭘 뭐 먹었어요 형 와가지고. 장이 썩었나봐 어제부터. 몸이 안 좋대니까 지금. 큰일 났네. 대장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목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곧불에 걸렸어도 방송은 합니다. 곧불에 걸렸어요. 곧불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C인이 수상한 피자집 발견한 거, 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올려주라. 우시에다 올려줘. 올리고 나서 채팅 쳐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제가 많이 놓쳤었는데 쓱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그리네 떡투 네오가 본인의 양력. 남성향 성인 넵튠 3사에 300만원 정도 쓴 VVVIP 회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충전해가지고 그런 야한 그 떡툰을 보게 되면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열람해서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만화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연구소장이죠? 다 아는 여자들이구만. 다 아는 놈들이구만. 그래요. 다 아는 내용들이구만. 대화가 쉬워지는 스몰토크 주제. 요즘에 MZ 애들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취미, 특기, 혈액형, 생일, 애완동물, MBTI, 가족 구성,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운세, 사주, 귀신의 존재,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 연예인 만났던 경험. 와, 나 이거 다 아네. 나 저 1대1 합방할 때 이거 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연예인, 색상, 계절, 장르, 영화, 공포물. 야, 이런 거는 내가 좀 약간 로맨스 1대1 합방을 할 때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거는. 오케이, 킵해놓을게요. 관심 가는 여자 있습니다. 저런 거 물어보면서 방송해야겠다. 역캠의 삶. 역캠 움짤 올려놓은 거죠? 역캠 분들.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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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른 플랫폼도 나오신 거야? 어 이분 이름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옆에 누구 그 탱탱 뭐 아 한갱이인가요? 아니지 뭔 한갱이야? 저기잖아 그 아프리카 TV 저기 그분 아니야? 탱다님이요? 어 아닌데요? 탱글다이님이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탱다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 나 탱다님인 줄? 아 아니구나. 어 나 무슨 안면인식 장애가 왔나? 탱다님이면 제가 바로 한 방에 그거 알아차리죠. 아 그래? 예. 어. 한 방에 보고 알아차린다고 너가?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아니 탱다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근데? 느낌 좀 있지 않아? 아, 전혀 달라? 있긴 있는데 좀 다르죠. 아 그래? 예. 아 이게 다 나오네. 박하, 과즙세안, 페라소니, 한갱. 오. 마지막 댓글 뭐라고? 역캠은 최고의 돈벌이다. 정말 한심해. 돈을 주는 놈이나 받는 애나 독인 개긴.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찐따예요. 예. 네. 다음 찐. 예. 예전엔 찐따가 약간 오타쿠 그리고 약간 서브컬처 장르에 빠져 있는 약간 안경 치켜 세우면서 뭐 일본 문화에 빠져 있는 막 여 히사시부리 막 이런 찐따였는데 요즘은 찐따라는 게 다른 의미로 많이 쓰여요. 예.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이러면서 굉장히 냉철하고 냉소적인 그런 찐따, 음침한 그런 애들을 이제 보통 찐이라 그러죠. 예. 아니, 왜 욕을 합니까? 역캠을 보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뭔가 이런 그 역캠 보고 뭐 천박하네 어쩌네 별창이네 하는 건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들을 존중해 뭐 존중을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존중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야 있겠지만 모두가 보는 저런 게시판에다가 저렇게 내가, 아니 내가 같은 족종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저들도 나라의 세금을 다 내고 합법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굳이 욕할 필요가 없어. 어, 난 그래 생각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들이야. 저들은. 코트님 이소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이브 올린 거 보셨나요? 어 올려주시면 나중에 볼게요. 쇼츠로. 그 요즘 정말 죄송한데 쇼츠 좀 똑바로 좀 올려주세요.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쇼츠 그 유튜브에 있는 쇼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공유 눌러가지고 URL 있으면은 여기 글쓰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예? URL만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 링크 그지같이 해가지고 굳이 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바보같이 올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냥 개인적인 좀 생각이었고요. 다음 뭐야? 아 타임슬립 류의 영화 드라마 애니 추천. 타임슬립 미래와 과거를 오가면서 나오는 정말 영화나 뭐 어떤 작품에 있어서 최고죠. 예 재밌는 것들 많죠. 어, 봤던 것들 많이 있네요. If only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좀 식상한데 이런 영화들이 재밌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이미 알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저런 타임 리프, 타임 슬립 영화들이.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어. 근데 그 다른 선택을 한 게 나비효과가 나비효과처럼 진짜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생기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때 그때 골랐던 내 선택이 결국은 최선이었던 것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막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 아 이제 그 나비 효과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나비 효과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비 효과 꿀잼. 항문털TV 현재 논란 중인 카니발 차주. 예. 와 지금 상향등 계속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와 씨발 상향등 계속 이지랄하면서 가고 있네. 뭐하는 새끼야 이거? 실선 1차로에서 가고 있죠. 뒤에서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저러면 안 되는데요. 왜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죠? 깜빡깜빡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면 신경 쓰이죠. 깜빡깜빡깜빡. 이제 아주 그냥 뭐 터널 안에서 계속 깜빡이 지금 켜놓고 상향등 켜놓고 지금 가고 있어요. 고장 났을까요? 이제 점선이 돼서야 차선을 바꾸고 진로 방해합니다. 이거는 와 아마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해가지고 짜증 났었을라나?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남자 출입 감지 AI 도입한다. 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AI가 어떻게 맞출 건데?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다. 이어 여성 미화원이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건 저도 반대한다며 성평등 문제가 이런 데서부터 잘못돼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남자가 들어갈 때 AI가 어떻게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남장 여자도 구별이 가능하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AI가 나는 이거 사건보다도 그냥 AI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을지 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떻게 알았을까? 골격? 열감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거는? 아 야추 아 야추 아 고추 스캔 할 수 있겠다. 아 그러면 가능하겠다. 어때 간단하게 가능할 듯? 난 괜찮은 것 같아.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막 몰카 설치하고 이런 새끼들 있었잖아. 은근히 많지 않아? 그 난 요즘 그 감빵 인도자 그 채널 보는데 와 몰카범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몰카범 졸라 많음. 리얼로 진짜 개 많음. 계속 잡혀. 존나 이해 안 가. 왜 그렇게 해갖고 그 여자 빤스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뭐 그 스커트 이렇게 해가 미니 스커트 같은데 이렇게 들이밀고 해가지고 그 빤스 색깔 보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와 나 지금 걔네들 이해가 안 가 진짜로.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모바일 버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 게시판 딱 이렇게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오늘자 이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레전드 라이브. 아, 이거 봤어요. 안 볼게요. 이수 결혼식 축가? 링크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니마. 언론에서 주목 중인 수상한 피자집? 이게 뭐야? 이게 아까 그 얘기하신 거죠? 언론에서 주목 중인 수상한 피자집? 너무 수상해서 궁금한 이야기에서 제보 받기 시작한 대구의 한 분식집. 뭔데? 뭐가 수상한데? 땡땡 분식?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의 한 분식집이자 피자가게인 땡땡 분식에 대한 게시물이 쏟아졌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 분식집은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운영을 한다. 라스트 오더는 2시 10분이다. 메뉴판에는 45,000원짜리 피자, 63,000원짜리 고구마 피자, 6,000원짜리 김밥 등이 있다. 평범한 분식집처럼 보이지만 누리꾼들은 배달 앱에 올라온 해당 가게의 간판은 합성이며 실제 지도 앱에서 해당 가게를 찾을 수 없다며 수상한 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리뷰가 0건에 이용 후기도 없는데 배달 내역은 꽤나 있었더라. 전화해서 지금 영업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눌한 말투의 남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는 주소대로 검색해 로드뷰를 확인한 결과 가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저기 업체 주소 근처에서 하는 땡땡 분식은 들어본 적도 없다. 사는데 땡땡 분식은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떤 한 누리꾼이 저 부근에 사나봐요. 마약 거래나 성매매 업소 아니냐. 지금 자금 세탁이 목적일 것 같다. 온갖 지금 상상의 나래를 풀어놓고 있는데 이런 거 막상 찾으면은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별거 아니었던 경우도 은근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호들갑이 아닐까. 근데 피자를 정신나간 가격에 팔고 있다. 왜일까? 고구매 피자가 63,000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이죠. 고구매 피자가 63,000원이다. 수상하게도 이 배민의 같은 이름을 쓰는 또 다른 업체가 뜬다. 둘 다 정신 나간 가격인 걸 보아 같은 업체로 추정이 되는데. 와, 대박. 배민에 뜨는 이 피자집이 수상했다. 그래서 업체명으로 검색을 해봤다. 상호명이 정확하게 떠서 실존하는 가게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게 포토샵이라고 눈썰미 좋은 누리꾼이 얘기를 했다. 서울에 있는 킹콩 떡볶이에 땡땡 분식만 어설픈 포토샵질로 붙여놓은 것이다. 업체 간판은 합성된 사진이다. 사장님의 한마디. 테스트 77777. 리뷰는 0건에 이용 후기도 없지만 배달 내역은 꽤나 존재한다. 포토샵까지 해서 실존하지도 않는 가게 사진을 올려놓은 게 진짜 수상하단 말이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와이 제작진이 지금 취재 중이라 그러네. 헐. 시나리오 1 중국 비밀 경찰 식당. 시나리오 2 성매매 알선 업장. 시나리오 3 극한 직업형 마약 치킨. 아, 좀 궁금하긴 하네. 말투가 어눌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연변 중국 약간 조선족 요쪽 스멜이 좀 나긴 한다. 어. 어, 오늘 자, 그, 오, 이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미친놈이네. 미쳤다, 이거. 와,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아이구야. 오늘 자, 금쪽이 역대급 제일 충격적인 장면. 엄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는 아들. 이걸 오은이 형이 고칠 수 있다고? 상황은 번지점프를 한 번 더 안에서 빡쳤는데 엄마가 대꾸를 안 해버리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갔다가 내동댕이를 쳐버리네.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의 관계랑 자라온 환경이 저렇게 된다. 아빠한테는 분노 조절을 잘하지만 엄마한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저런 환경에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좀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다 그래도 우리 안에 다 악마가 있지만 다 억누르고 산단 말이지. 근데 쟤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다 표출하고 산다는 것은 애 새끼 자체가 그냥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저 새끼의 문제가 아닐까? 어 그렇지 않아? 어, 저 새끼의 문제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남의 집 아들 내미 이 새끼 저 새끼 하기 참 그렇긴 한데 호로 새끼네요 어머니. 예. 자기야 솔방 화이팅. 나술 한잔해서 겨자말게요. 그려 그려 그려. 우리 트릉이 100개 고마워. 어 들어가거라. 육개장 잘한다고 소문난 식당. 근데 육개장은 웬만하면 다 맛있지 않음? 나 육개장 맛없는 집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육개장은 다 맛있는 것 같아. 그 메이커든 아니거든 육개장은 다 맛있어. 맛없을 수가 없어 육개장은 진짜. 근데 백종원 아저씨가 갔다 왔네. 건더기가 미치긴 했다. 어, 뭐야, 뭐야. 안 봐, 안 봐, 안 봐. 트와이스의 나연이 악플 보면 안 씻고 PC방에 있는 악플러를 상상한다. 악플러를 대처하는 연예인들의 자세 중에 트와이스의 나연은 상당히 좀 특이한 방법으로 악플러들을 대처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신승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치?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 쏜 그 화살을 굳이 내가 주워다가 가슴에 쳐박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애초에 전제를 깔고 간다고. 근데 맞아. 사실 악플다운 애들은 불쌍한 애들이야. 불쌍한 애들이 많아. 인생 족박은 애들이 좀 많긴 해.
악플 닫는 애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지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남의 인생이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관심이 많고 그런 거지. 자, 요게 이제 지금 그 트위치에서 난리 난 일이라 그러는데, 롤 맥땡철 TV에 나온 여성 스트리머님에게 사진 동용당한 당사자입니다. 뭔 말이야 이게? 맥땡철이 어디야, 랄프야? 맥땡철 TV가? 맥문철? 맥문철 TV? 네, 시맥님. 아, 시맥님? 네, 시맥했습니다. 그 거기에 그러니까 그 맥 시맥님 유튜브 채널에 이제 뭐 그 올라오는 여자분인가? 뭐 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그게 아 여기 요약 나왔다. 예. 트위치 스트리머 이땡 얘가 내 사진을 도용해서 예. 4년간 방송을 했다고. 가능한 일이야 이게? 4년 동안 방송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잡혔다고? 내 사진을 도용하는 여자 BJ가 있는 여자 스트리머가 있는데? 4년을? 얼굴 안 까고 하겠지. 뭐 버튜버 아니면은 뭐 듀란 아니겠어? 여기서 듀란은 얼굴이 없는 목 없는 그 기사를 지칭해서 트위치 밈화돼서 얘기하는 캠을 켜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방송을 하는 방송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진 도용당한 당사자라 대화해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인증을 한 피해자를 도용범으로 몰고 인증을 안 한다고. 와 미치고 팔짝들이 노릇이네. 내 사진을 도용한 사람이 있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 사진 맞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뒤에 배경과 아니 제 방이랑 똑같고 지금 저랑 똑같은 몸매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픽셀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다고요? 무슨 소리 이게 전데요? 헐 그럼 인증 한번 해보세요. 그쪽부터 인증해 보시죠. 인차요 여기 인증이요. 저기 제 방이에요. 응 꺼져 이랬나 보네. 작성자가 4년간 사진동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땡 얘에게 야 이땡 얘가 누군지 좀 알아봐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를 했으나 그 행동이 선을 넘는 행동이다 애며 불쾌하다. 손해배상 원하는 거면 알아서 소송해라.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 아니 사과를 하라고. 근데 그 사과의 내용이 방송 켜가지고 공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건 자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라고 저 사진을 이땡 얘라고 알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이나예라는 사람이 외려 역으로 너무 당당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되려 그 요구를 한다는 게 사과를 요구를 한다는 게 선 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적반하장을 넘어서서 그냥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마인드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방송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보통 사이코패스는 이게 방송하기 힘들잖아. 어? 공감 능력도 없고 뭐 또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지? 너무 당당한 걸 넘어서서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서 이 나이에는 사진 도용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한다고 했으나 아 그래가지고 결국 못 이겨서 상식적으로 들이댔겠지. 할 말이 없지. 막상 들어가 보니 구독자 채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과라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단 한 번도 나는 금전적인 욕을 한 적도 없었고 네가 내 사진을 4년 동안 도용을 하면서 네 시청자들에게 내 사진을 갖다가 자기인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만 해달라고 했었다. 근데 너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처음엔 대화로 원활하게 풀고 제대로 사과 받아주고 좀 불쌍하게 여겼나봐. 남의 사진을 갖다가 도용을 해가 자기인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리플리 증후군 같기도 하고 쎄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짠한 거지. 어쨌건 4년간 이렇게 목소리로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이다. 이 사진의 당사자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계속 본인이 맞다고 우기시며 저에게 인증을 요구해서 인증 다 했었지만 이 나이에는 끝까지 인증을 하지 않았다. 사과했는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였다. 손해배상 원하는 거면 알아서 소송하라는 식으로 했다. 야, 이거 좀 크네. 사안이 4년이면 좀 소름 돋네. 오케이, 사건 사고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답고 트위치는 트위치답다. 그래서 이 사람 유튜브 채널 있어? 네. 봐봐. 이나의 친데? 이나의? 네, 이나의 친데. 이나의 TV? 구매수가 조금 2만 정도 찍혔어요. 이나의? 예. 4개월 전이에요. 가장 최근 영상. 이 양반 롤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랑 다 해봤나 보네. 이 정도의 어떤 활동량이라면 목소리가 필이 좋을 것이네. 그치? 욕을 많이 하는데요? 오면 방패. 이 씨발년아! 아! 근데 맞아. 씨발. 내가 강등당해서 내 잘못이야, 씨발. 내가 떨어지면 안 될 때를 떨어졌다. 아, 진짜 개 같다. 배포 먹으려고 난 군 써야 돼. 살려주 내가 제발. 듀란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해명하게 만들 도용폼 미쳤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과문 쓴 거야? 아직 그 반 그거 없어요. 그거 하고 난 그 이후로 그거 없는 거 같아. 뭔가 인간의 발톱을 먹고 그 사람 흉내내는 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헐. 아프리카 특 쓰레기 같고 양아치 같음. 트위치 특 음흉하고 역겨움. 씨발 이렇게 나는 이런 새끼들이 더 싫어. 어? 뒷짐지고 양비론자들. 야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네 이런 새끼들. 근데 근데 이 말이 좀 약간 팩트 같기도 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바우미카 오랜만이네. 일마 예전에 겁나 화보 짤 야무지게 나온 거 하나 가지고 겁나 빨아제꼈었는데 예전에. 이 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바우미카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 뭐야 사진 너무 야해.
개새끼야. 야쿠도 안 달아놓고. 에스파 윈터. 어, 난 그래도 카리나가 좋더라.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 여보, 이제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됐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니까. 동료하는 아내와 달리 자신감이 별로 없는 기술자 남편. 남편이 무언가를 존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모터바겐 개발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모터바겐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네. 자동차 만드나 보다. 시장에는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개선할 부분이 많은 연구 과제 정도로만 봤던 것 같아요. 나 안 될 거야.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남편. 당신이 특별한 걸 만들어냈어. 베르타는 남편이 만든 자동차의 특별함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아본 아내는 결단에 나서는데 베르타는 두 아들과 함께 여정에 나섭니다. 100km 거리에 있는 친정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기로 하죠. 아들을 태우고 직접 100km를 운전하는데 도전을 합니다. 당시 자동차는 100m도 못 가는 수준이었다고. 존나 옛날이네. 그러나 세계 최초가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단기통 엔진으로 인해 간신히 달리던 자동차에서 결국 연료가 떨어지고 말았죠. 차를 마을까지 끌고 가서 리그로인을 사고 싶은데요. 연료를 직접 구해서 운전뿐만 아니라 기계 고치는 일도 잘했어요. 기계도 곧잘 남편 따라 잘 만들었는데 잘 만졌는데 모자에 박혀있던 고정핀을 사용해서 연료관을 닫고 가터로 둘둘 감아서 점화 플러그선을 고치고 여러가지라네. 그래서 두 아들은 결국 12시간 만에 100km의 여정을 마친 후 자신들의 성공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파리, 로마, 런던의 신문사들에게 전보를 보내고 미국에게까지도 소식이 닿게 되고 각종 언론사에서 전보까지 보내서 유명해지게 된 상황. 3,200만 명이 파리 만국 박람회라고 그 당시 이제 과학기술의 그 최첨단 과학기술 박람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대중의 관심은 모터바겐에게 집중이 됩니다. 최고권위의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호응을 얻게 되고 이때 참여했던 사람이 에디슨 그리고 오디스 그리고 전축이랑 엘베가 최초로 공개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참가 신청을 한 사람은 가장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자인 아내 베르타는 1889년 박람회 모터바겐 남편 이름 모터바겐이구만. 아닌가? 아 모터바겐은 남편이 만들던 거고 그 자신의 돈 전부를 전재산을 남편의 발명품에 투자를 했고 아무튼 남편의 그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내조를 야무지게 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누구야? 얼굴 봐도 모르겠는데. Holy fucking shit! Mercedes Benz의 설립자 칼 벤츠 성님이었네요. 좆되네. 야 이런 서사가 있을 줄이야. 와 지린다. 약간 심사임당 같네. 칼벤츠가 만들었구만. 아니 그래도 우리 여기 아기는 이름을 까먹었네. 아 맞다. 월클이시잖아요. 월클이잖아. 이 아저씨가 트월킹해줘요. 트월킹 엉덩이로 트월킹.
어디 가서 숨어 사냥 껌치고 댕기면 안 돼요. 볼 맞아요. 이건 다음에 보시죠. 예. 그래, 이번에 그 비상구 사건, 예, 보셨나요? 사건은 이래요. 이게 지금 그 대구공항 거기서 아무튼 뭐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거구의 남자가, 키는 한 184, 185 정도 되는 남자가, 몸무게도 110kg 충분히 넘어가 보이는 아주 거구의 남자가 갑자기 비상문을 활짝 열어버렸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승무원이 제압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손님 그 저 승객들이 또 이렇게 가가지고 말리고 해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비상구를 열어놨던 게 엄청 위험하잖아요. 안전벨트 꽉 메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계셨던 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이 창문을 열어버리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게 그 뭐죠? 과학적으로다가 숨 쉬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이 기압 차이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지금 뭐 경찰차랑 뭐 소방차들 와가지고 막 대기하고 있고, 대구 국제공항에서 말이죠. 그니까 요 자리쯤에 계신 손님들은, 그 승객분들은 전부 호흡곤란을 이제 호소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랬대요. 사람이 밀리지. 저 상태로 얼마나 달렸는지, 얼마나 날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알기로는 계속 무권수행한다던데요. 예,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대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인생 개 하드 모드로 변하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달려 있냐면, 공중에서 여압이 가득 찬 비행기의 비상 탈출구를 강제로 열었잖아요. 기체 비파괴 검사 및 손상 부위 수리 및 교체. 비상 탈출구 신품 부착에 최소 수억 원까지 깨질 수가 있다. 김포 또는 인천까지 적어도 특별 비행 인가를 받아서 빈 비행기로 오는 비용과 수리와 재감 항인증 나올 때까지 비행 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 비용, 병원 실려가신 6분의 구급차 출동 비용, 치료 비용, 최소 10억 원 이상 손해 비용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때 저 미친놈의 그 기행을 막은 승객 중에 한 분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블라인드에다가 올렸어요 글을. 예. 나 저 영상 원본 촬영자야. 비행기 타고 있었는데 피의자 잡는 거 도움 준 시민 3명 중에 한 명이거든. 대구공항 착륙 3분 전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구 문이 열리더라. 착륙 전이라 승무원 승객 모두 안전벨트 중이어서 못 움직였어.
착륙 후에 승무원도 재빠르게 비상국 쪽 케어했고 문 연 피의자를 케어했지. 근데 피의자가 비행기 이동 중인데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승무원 여성 네 분이 붙잡았지만 내 키가 185 이상의 몸무게 피의자 키가 185에 몸무게 120 정도 돼 보였어. 엄청난 거구라는 거지. 근데 저 사람 붙잡고 있던 나조차도 183에 100kg인데 나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다고. 승무원이 다급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나랑 4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 두 분이 달라붙어서 남자를 끌어올리고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못 움직이게 압박을 했지. 비행기 운행이 멈출 때까지 5분 정도 압박하고 있었던 것 같고 194명 중에 진짜 그때 상황을 해결하려고 움직인 분은 승무원, 남자 승객 3명, 복도에 대기하던 2명 중 총 10명만 움직였어. 그렇게 오늘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했는데 뭔가 이런 사건일 때 꼭 얻어먹으려고 거짓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 빡쳐서 어디에다가 팩트로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내가 산증인인데 아시아나 관계자들, 승무원 누나들이 대응 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여론몰이로 공격당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다. 내 영상 원본 가지고 인터뷰 거짓으로 딴 어르신은 벌 받으십시오. 공항버스 탈 때부터 옆자리에 있었다. 그 사람 약간 동공이랑 손 움직임이 약간 공황장애 같더라.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보호자가 없는 게 좀 안타까웠다. 제압했을 때 착륙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또 아시아나 항공에서 또 여기 이 글을 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승무원들이 경황이 없어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사 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 서신이라도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사 쓰는 기자들은 어서 빨리 이 글 보고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미친놈들 많다. 아 씨발 타이는 지옥이야. 야 그때 화장실 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있었어봐. 좆되는 거 아님? 존나 위험했을 것 같은데.